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이마가 좁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자극에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래턱은 둥근데 이마가 좁으면 반드시 초년에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처럼 이마가 좁은데 아래턱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면 초년에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이마는 하늘이죠? 그리고 이마는 초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 삼정이라고 하죠. 발제에서 머리털 한 대를 발제라고 합니다. 이 발제에서 눈썹 여기까지가 초년을 보는 상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코끝까지가 중년을 보는 중정입니다.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가 하정, 말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가 좁게 되면 대체적으로 초년이 썩 좋지 못합니다. 그 초년이란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부모와의 인연이 박한 경우입니다.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관록궁하고 복덕궁이 있습니다. 관록궁하고 이게 복덕궁입니다. 말 그대로 관록하고 복, 복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타고난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고 시원해야 됩니다. 여자도 적당해야 되고 너무 넓게 되면 이혼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김금래 씨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고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2대 여성 가족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그렇죠? 이마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하관은 두둑하죠. 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좋죠. 그러면 이분처럼 관록궁하고 복덕궁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냐면 이분이 무령관상이 소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닮았다는 거죠. 이 무령관상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물의 성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소상은 무령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상을 잘 타고나게 되면 장가를 할 수 있고 부자를 살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소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무령관상의 축은 바로 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펴보시고요. 이분이 체상도 아주 두둑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크면 얼굴에 따라서 이 몸도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머리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기 때문에 하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김금래 전 장관이 이마가 좁은데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무령관상이 소상이다. 그리고 체상이 좋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마가 좁다고 해서 결코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소처럼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천리란 말도 있습니다.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마가 좁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